네. 이번에는 문경 화산님 반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연기념물 제292호입니다.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. 반송으로서는 키가 높게 자란 편이고, 밑동에서 갈라진 줄기 4개가 거의 모두 곱게 자라서 큰 수간을 형성하였으나, 겹가지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발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 모양은 한쪽으로 치우친 삼각형입니다. 약간 삼각형,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네, 그죠? 이 나무는 본래 6개의 줄기가 있었으나, 이 가운데 하나는 고사했고, 또 하나는 극히 쇠약해져, 1995년 이두 개의 가지를 제거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가지가 4개로 갈라져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지 환경은 화산이 청룡계곡 안쪽 상비치 고갯마루로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산자락에 길섭해 있습니다. 이 나무 바로 옆에도 제법 큰 소나무가 하나 더 있고, 바로 옆에, 그죠? 3개가 있네. 세 개, 예, 있고, 몇 나무가 이어 있어서 줄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나무가 있는 곳이 시냇가 언덕이기 때문에 시냇물 쪽과 길 아래쪽 사면에 1단에서 2단으로 석축을 조성해 놓았고, 나뭇가지 두 곳에는 A자형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. 여기 앞에 A자로, 그죠? 설치해 놓았습니다. 시냇물 쪽에 설치된 축대의 높이가 높고, 나무로부터 축대까지의 공간이 협소해서 뿌리의 발달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, 수간 상부의 가지 일부가 고사했고, 그 부분이 남아있는 가지들도 잎의 발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이 소나무의 유래는, 보통 소나무는 하나의 줄기만 곱게 자란 다음에 그 위쪽에서 가지를 내는데, 관송은 줄기의 뿌리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갈라져 전체적인 모양이 우산을 편 것처럼 되는 것이 특징인 소나무의 한 품종입니다. 이 나무는 밑에서 줄기가 6갈래로 갈라져 자랐기 때문에 육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원래는 6개였대요. 그러나 지금은 6개 가지 중 2개가 고사해버려서 육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. 일반 소나무보다 나무 껍질이 더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. 이렇게 나무 껍질이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갈라지는 소나무 종류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송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는데, 현재로서는 정확한 혈통관계를 말하기 어렵습니다.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자르면 천벌을 받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지금까지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게 보면 자른 그 여섯 개 중에 요한개 자른 부분이 보이죠? 네네네. 자른 부분이 있고, 이쪽에 보면 이제 소나무들이 큰 소나무 굉장히 두 큰데, 개. 저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세 개가 있고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문경 화산이 천연기념물 제292호 반송이었습니다.